Window frame. WASD로 이동, 아니면 방향 키로 이동하고 R 버튼 또는 Shift로 리콜렉트. 좌클릭이 던지기, 우클릭이 잡기. 창 움직인다. 아, 벽 점프도 되는구나. 점프 갓겜. 깨시도 나올까? 잘안 나온다. 잘 나온다. 뭔 소리지? 여섯 뱀파이어를 위한 여섯 스테이크. 좌클릭을 눌러서 스테이크를 커서 방향으로 던지세요. 스테이크 맞습니까? 저거 뭐야?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윈도우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다. You have been live for 아니, just over some 아예 hours. 물보님. By this point in your broadcast, you should have 마시겠습니다. consumed at least 16 ounces, 480ml of water. 감사합니다. 말뚝을 눌러서 너에게 당길 수 있다. R 버튼을 눌러서 회수할 수 있다. 당기는 것만 되고 늘리는 건안 되네. 말뚝 꽂는 게 중요하구나. 유빈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 숨겨진 요소도 있고 그런가?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야야야, 잠깐만, 이씨. 아, 땡기는 거구나. 신기해요. 저 벽은 우아. 점프해서 끌어올리는 건안 되네요. 공중에서는 이걸 끌어당길 수가 없어. 잠깐만, 여기서 빼면 안 되지. 여기 옆에서 저거부터 말뚝을 꽂고, 여기서 이걸 꽂고, 아닌데, 왼쪽에 꽂으면 이게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로 저거를 부수는 거구나. 아야야야. 아니. 밑에 저걸로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아, 그러네요. 왼쪽, 아, 근데 왼쪽엔 꽂을 곳이 없구나. 옆에도 못 꽂는 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엄마야! 회수. 아, 야야야야. 뭐지? 아, 바닥에. 모임. 희한하네요. 잠겨 있어. 저거 쏴서 잡을 수 있나? 그러네. 이거 말뚝 뽑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아, 뭐야? 창을 내가 조절할 수 없네. 뭐야, 한방 컷인데? 약해요. 말뚝만 좀 봐라, 요 녀석. 아야야야. 옆에 이거 꽂고 가야겠다. 천천히 가자. 이거 다시 나오진 않겠지? 한번 잡으면? 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신기하다. 또 있을 것 같아. 아니네. 뭐야? 창 늘릴 순 없지. 템이 나온 줄. 아야야야, 아니. 에, 뭐지? 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픽셀이 완벽하게 안 나오니까 화면이 깨진다. 뭐지? 아, 여기로 오면 끝이었네. 보스전이다. 보스 등장신도 있어. 안 돼요. 다시 할래. 어떻게 다시 하지?
알트 엔터요? 이상해진다. 아니 또 알텐터가 되긴 되네. 요거요. 어디서 받았더라? 잠시만. 아씨. 됐다. 이제 죽을 만큼 죽었으니. 아니, 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였구나. 은근히 빡시네 이거. 이게 게임마다 저 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할 때마다 적응을 해야 돼. 어떤 게임은 점프하고 방향키 안 눌러도 가고, 어떤 게임은 방향키 눌러야 되고, 또 게임마다 버튼 눌렀을 때 움직이는 정도도 다르고. 모든 것은 변명입니다. 아이, 아우씨. 딱 기다려. 한방 컷. 뱀파이어 학살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아. 저거 뭐야? 아씨 더 줄여. 더더더더더.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아! 너무 많이 줄였어. 뭐야? 어디로 가라고? 뭐야, 왼쪽이 길이 아니었어? 이거 부숴야 되나 본데?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뱀파이어 6마리 잡으면 끝나는 거지. 짧은 게임이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네요. 요런 꼼수 못하게 하려고 저거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시야가 좁으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다. 저기 위로 올라가야겠죠, 일단. 이거 밑에다가 박는 것까진 맞는 것 같아. 보스 스테이지였어? 그냥 쟤만 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본데? 아야야야, 에쉬. 다른 거다 잡아야 되나? 저 잡기 전에? 허접. 점마석에 저거예요.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를 죽입시다. 저 타격 가져가는 놈 저거. 위에 길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기죠. 요거 조금 더 줄여서 흡혈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아니 모르면 죽어야지. 뭐야? 강철 박쥐다. 으아, 이런. 저거 혹시 끼어서 처리할 수 있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구나. 머리를 써야 혀. 이러면 또 나오겠지? 아. 여기도 말뚝파가 나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화면에 끼어서 죽게 하는 것도 재밌는데. 약해. 희한하다. 이것도 똑같은 건가? 이거는 안 되는데. 그냥 달리는 건가? 여기다가 다 밀어 넣는 건가? 그냥 도망가면 되네. 보스전인가 본데? 아, 뭐야.
뱀파이어 피나 빨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뱀파이어와 뱀파이어 헌터의 창 튀기는 싸움. 한방 컷. 주인공 너무 세잖아. 아, 이거 돌아가야 되지. 아씨. 밑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밑에다가 말뚝 박을 방법이 없네. 아, 옆에다가 박아놓으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말뚝하고,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레벨 디자인이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은 것 같든, 그래도 생각이 재밌네. 망했다. 조금 위로 올리고, 여기서 꽂고, 요거를 옆으로 당긴다. 이렇게 못 올라가는구나. 깨시가 보일 정도로만 당겨야겠는데. 요 정도 됐다. 뿅. 거의 다한것 같아요. 뱀파이어 6명 있다지. 네 발인가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아, 말뚝 남은 개수가 남은 뱀파이어 수구나. 두개 남았군. 근데 이거 목적지가 어딘지는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목적지 안 알려주는 게임 같으니. 어디로 가야하는겨? 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열심히다. 아, 어디야? 시야 너무 답답하다. 왜 위치 알려주는 게 없을까?
밑에다가 이거를 꽂아놓고 와야 되는구나. 근데 밑에다가 으아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문이 있을 것 같네요. 바닥을 고정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될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 갔다 와야 되나 보네. 이건 또못 올리잖아. 아, 천장, 이거, 가로로만 줄이면 되나? 모자란데. 저기 위에까지 안 나. 거의 맨 위에까지 고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일 올림만 같습니다. 다시. 저기 맨 위에 꽂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건가?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맨 위에 지탱할 수 있는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리면 될란가? 아이고, 너무 줄였다. 옆에 꽂고 줄이고 위로 올라가서 뽑고 맨 위에다가 꽂고 밑에도 하나 꽂고 이거를 이 정도만 올린다.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만 당겨서 여기를 올라가서 안 됐다. 흠터레스팅.
말두근이긴 한데. 밑에 꽃구슬, 밑에다가 꽃구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가시 있으니까 못 올라가지. 그러면은 밑에다가 꽂을 방법이 없다. 그냥 여기다가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밑에다가 하나 꽂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왼쪽으로 당기고. 됐다. 그 다음에 뽑고 위에 거 꽂아놓고. 아니, 젠장. 저기다가 꽂아놓자. 오른쪽에다가. 됐죠. 한 개는 밑에다가 아닌가? 어디 꽂아야 되지? 아, 오른쪽 거 당겨서. 뱀파이어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사악한 뱀파이어 놈들. 대신 귀여운 말뚝을 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아니잖아. 엄마야. 바닥에 하나 꽂고 당겨서 여기서 바닥을 당기고. 오른쪽에도 하나 깔아놔야겠죠? 아, 냥냥님 반갑습니다. 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꽂아놔야지. 아씨, 이게 아닌가 봐. 그냥 길 자체가 함정이었던 것 같은데? 오른쪽에 하나 꽂아놓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서, 왜? 꽂아놓고. 여기다가 꽂아놓고, 잠깐만. 다행이다, 막히진 않아서. 이것 때문에 저 끝에다가 박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맵이 안 보이니까 이게 나중에 알 수밖에 없어. 그냥 진짜 모르면 맞아야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는 거였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서 가시 무시하고 짠! 보스다 보스! 머들 이것도 모르면 죽어야진데. 아니, 오호, 아니. 위의 지형을 지금 좀 봐놔야겠다. 아니, 아니, 이게 저게 벽에 붙으면은 조작이 바뀜. 오른쪽으로 가는 게안 돼, 벽에 붙으면. 벽에 붙은 다음에 점프를 해서 벽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 진짜. 그냥 벽에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 초반에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위에 박쥐 있는데 알아서 튕겨서 죽는구나. 이거는 설계 미스 아니야? 죽어라!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킹덤님 반갑습니다. 빠빠밤. 뭐야? 아, 밑에 있었지. 덩겜이라뇨? 갓겜입니다. 아마도. 아, 말뚝이 탄 하나 남았구나. 여기 말뚝 탄 하나. 남은 뱀파이어도 단 하나. 단 하나.
다시 해야 되네. 그냥 여기다가 꽂고 가면 되나? 안 되네. 오른쪽에 먼저 가서 저걸 꽂고 온 다음에 돌아와요. 저거 저렇게 돼도 클리어가 되나? 안 되는 거야. 한 개도 깨지면 안 되지. 원, 투, 쓰리, 포, 됐다. 람쥐. 마지막 거까지 부서질려나? 이거는 그냥 순순히 점프인데. 이거 말뚝 하나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구만. 말뚝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 뱀파이어 죽이느라고 다 썼어. 순수 퍼즐 게임을 해볼까? 몇개 갖고 있긴 한데. 퍼즐이야말로 진정한 수면 게임의 경지. 또 다시 해야 돼? 점프 말뚝이 안 되는 게 지금 말뚝이 한 개밖에 없어요. 뱀파이어 잡을 때마다 하나씩 씁니다. 소모품이에요. 말뚝이 단 6개밖에 없었어. 마지막 뱀파이어. 뭐야? 에이미 또. 우리 팀 한주 보함. 이 망할 깍두기. 아이씨. 여기서 바로 쏘면 안 돼? 안 되는구나. 에라드.
아니 덤벼 드르륵 드르륵 역시 마지막 뱀파이어가 강력하군. 갑자기 탄막 슈팅이 돼버렸잖아. 아! 이거 좀에 어렵다잉. 한조리 보답니다. 딜금이거든요. 아, 나 혼자 딜하네. 진짜 혼자임. 아니, 회수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싸서 회수를 못해. 일로와. 해치웠나? 띠띠띠띠띠띵. 끝이야? 끝이야? 아, 깼다. 수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녕. 크레이지 모드는 또 다른가? 이거 모드가 세 가지던데. 세이프 모드, 크레이지 모드 이렇게 두개더 있던데. 뭔 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 수 그래프는 2개 더 있습니다. 모드는 무슨 차이지? 뭐별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똑같아 보이는데? 뭐 어쨌든 다 깼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안녕. 휴지통.